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항구. 왜 항구를 바로 가야지? 나 아직 항구 하려면 멀었는데. 아, 이렇게 점령했구나, 얘가. 일단 여기. 내가 안 쓰는 캐릭터로. 이두 개로 순찰하면서 난 시간 앞서 꺼져. 마신 캐릭터 하나 싸울래? 아, 다행이다. 캐릭터 가져와서. 아, 다행이야. 역시 벌꿀. 벌 냄새 났다니까? 웨미가 좀, 벌이 좀 노란색으로 이게 막, 윙윙 거리잖아요. 시가지에서 벌꿀이 필요하네. 팁이라고 하면은 시가지 벌꿀 갈때 벌꿀 케이크 정화할 때 필요하고 흑핵 정화 할때 필요하다고 적어놔야지. 이런 건 적어놔야지. 됐다. 이거 아, 여기 뺏겼네, 항구를. 아, 나 다음에 뭐 있다 했는데. 항구 도시 가야 되는데, 씨. 근데 이미, 일단 여기야. 여기 먼저 가야 되는데. 영혼 파편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볼땐 기념 상자, 여기에서 영혼 파편을 사야 할것 같아, 이거. 이걸 사야 할것 같아, 내가 볼 땐. 뽑기보다. 일단 카우지 업글 가자. 성급 스킬 상향 업 발드 스킬 오픈. 이거 업글 다 했으니까 비드급 되는 거 아니야? 돌파 성공. 비등급 나이스. 질주 2레벨. 아, 이렇게 성급상향해서. 아, 성급업을 하니까 이게 올라가네. CBAS 좋다니까 얘가. 그러면은 잠깐만요. 한 번만 아이템 샷 잠깐 볼게요. 이건 뭐지? 아, 랜덤 미보유한 거. 이건 뭐지?
했군. 아, 이게 친구끼리에서 그거구나. 백양한 찾기 통과해서 하나 얻을 수 있다고?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얻었고, 여기로 다시 가야지. 야, 무슨 이거 시어 50이 다 나냐, 이거? 올라가면 뭐가 좋아, 활력. 하나, 둘, 셋. 용수 안 졌네. 활력 잠벽 50이라는데 활력 더 지어야 된다 이러면 30이 안 하면 더 지어야 돼. 얘들은 내가 안 쓰잖아. 40. 고등학교까지 가자, 활력소. 지하 연구소. 활력 가야 돼. 오, 뭐야? 뜻밖의 수학. 어, 생명률 맞기 확률 뭐야? 일단 활력 지워. 됐다, 활력 50 지웠다. 80, 100 가자. 아, 무슨 활력을 뭐50 가져오래 무슨.